아마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위험한 딸세 가지가 하나는 바닥에 하는 거고 하나는 똥구멍으로 하는 것이며 마지막은 요도를 통해 하는 거라 영상에서 몇번 말한 적 있는데 이 중에서 바닷가 요도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얘기했지만 아직 뒷구멍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똥구멍 딸의 위험성을 얘기할까 했는데 찾아보니 이 똥구멍 딸 때문에 아주 아주 큰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일이 있더라고요. 안에 넣었다 안 빠져서 병원 갔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참혹한 전쟁이 일어남은 물론 한 국가가 무너진 초특급 블록버스터급 스케일의 사건이 있었으니 그 사건의 이름은 조르제 마르티노 비치 사건. 1985년 5월 1일, 지금은 분열이 된 유고슬라비아의 한 병원에 세르비아의 농부 출신 조르제 마르티노 비치라는 남성이 실려왔습니다. 그 남성은 뒷구멍에 깨진 유리병이 박힌 상태로 엄청난 출혈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였죠. 상당히 끔찍한 광경에 몇몇 의사들은 수술을 포기하고 도망을 갈 정도였다는데, 그래도 다행히 남은 의사들끼리 어찌저찌 그에게 박힌 유리병을 빼게 되며 목숨은 건지게 되었다지만, 대체 뭔 짓을 하다 이렇게 된 건지 의구심이 들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에 조사관을 통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물어보게 되고, 그가 대답하기를 그가 자신의 농가에서 쉬고 있던 중 알바니아인 두 명이 문득 다가와 자신의 뒷구멍에 병을, 그러니까 호병기를 시전했다 주장하게 되죠.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에 본의 아니게 언론을 통해 일파만파 유고슬라비아 전역에 대서특필되었고, 이때 유고슬라비아의 구성국이자 주도국인 세르비아의 유명신문 폴리티카는 알바니아인들이 마르티노 비치가 단순 세르비아인이라 앙심을 품고 그를 공격했다는 식으로 알바니아인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매도하며 세르비아인들을 격분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르비아와 알바니아의 민족 감정은 불이 붙어버리고 후일 유고슬라비아의 분열, 즉그 악명 높은 유고슬라비아 전쟁에 일조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영상 시작 부분에 말했죠. 사실 이게 뒷구멍 딸 때문에 일어났다고. 알고 보니 폴라티카의 보도는 전부 새빨간 거짓이었던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보도가 거짓이었다기보다는 마르티노 비치가 이후 신문에서는 다른 말을 했으니 이전 기사가 뜨고 난후 사건이 심각해지며 유고슬라비아 내 민족 간 갈등이 심화되자 유고슬라비아 군이 직접 나서 조사한 결과 그가 똥꼬에 병을 넣고 딸을 치다 안에서 깨져 부상이 입었다 말했다죠. 그렇게 이후 보고에서는 부상자가 자신의 밭에서 나무 막대기를 땅에 꽂고 그 막대기에 맥주병을 올려 행위를 했다고, 즉 맥주병을 자기 뒷구멍에 넣어 즐기던 도중 부상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알려졌습니다. 허나 폴리티카에서는 이전의 이야기만을 알고 있었고 후속 기사 같은 것들은 없었으니 세르비아인들에게는 여과 없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죠. 물론 본 이야기가 세간에 알려진 이후에도 세르비아인들은 유고슬라비아 정부가 그를 협박해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며 정부를 비판 및 반발하였으며, 이후 그가 다른 진료를 위해 타 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그때 치료를 맡은 전문의는 어떻게 성인 남성이 이런 짓 혼자 하겠냐고, 상식적으로 어떻게 똥꼬에다 병을 꽂아 넣고 그런 행위를 하겠냐며 이건 최소 성인 남성 두명 이상이 개입했다는 식으로 말을 해 정부가 그를 협박하여 그를 똥꼬 딸이나 치는 병신으로 만들었다는 세르비아인들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되죠. 그렇게 가짜뉴스와 프로파간다에 현혹된 시민들의 분노와 민족주의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게 되고, 제3세계를 이끌었던 유고슬라비아의 수십만의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세르비아인들은 학살과 추방을 당하며 하루아침에 한 나라가 붕괴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물론 본 사건이 아니었어도 민족적 갈등은 충분히 과열된 상태였으며 유고슬라비아의 내전은 매우 복합적인 원인이 합쳐져 생긴 참극이기에 마르티노 비치 사건이 없었더라도 유고슬라비아는 붕괴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았을 겁니다. 허나 또 모르죠. 이 양반이 쿠라를 까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아니 이전에 병이 깨지지 않았더라면, 아니 애초에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지.